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물이나 하나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어제 심심해서 이제 서버를 열어서 지인분들하고 마크를 하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한번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맵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맵을 하나 만들고요.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크리에이티브로 하고요. 구조물은 켜놓고 월드 타입은 그냥 디폴트 해놓고요. 네, 뭐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거나 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숲속 대장간 이런 느낌으로 집을 하나 지어볼 거예요. 맵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어디다가 짓는 게 좋으려나? 강도 있고 털을 일단 잡아보죠. 네, 이쪽에다가 하나 지어볼까요? 이쪽에다가 약간 언덕 같은 데가 있으면 좋을 거. 이쪽에 터가 좀 있구나. 여기 말끔한 데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하나 지어보죠. 네, 여기다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좀 평자를 시키고요. 제가 월드에딧 강좌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월드에딧도 사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 땅들을 싸그리 평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네, 잔디가 31번이네요 잔디들을 싸그리 좀 없애고 싶은데 한 이쯤까지 선택을 해서 범위를 올려주고 잔디가 31번인데 네, 없어지도록 처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큰 잔디라서 안 없어졌는데 이건 175번이네요 175번도 없애버리고 네, 이 꽃도 38번이네요 없애버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땅 같은 경우도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것들. 근데 어차피 저는 건물을 땅에다가 잘 안 지으려고 요즘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한 칸 올려야겠죠. 컨트랙트 1 업 해서 올려주고 네, 이렇게 공기가 되게 하고 이 주변은 네, 녹지화를 시켜주고 네, 이쯤이면 되겠네요. 손으로 수작업을 좀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건물을 짓고 주변을 이렇게 나무로 좀 둘러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좀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요. 미안해, 건물 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우선 건물을 지을 만한 땅을 좀 올리고 싶은데 그 전에 건물 기둥을 먼저 해야겠죠? 자, 건물 크기는 자, 일단 기둥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여기가 7칸 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띄우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세 칸 띄우고, 여기도 세 칸 띄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띄우고, 네 개 쌓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넷. 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 띄우고 하나 둘 셋 띄우고 하나 둘 셋 띄우고 여기도 한 둘 셋 넷 다섯 칸 한 둘 세 칸 띄우고 자 이쯤 털을 잡아놓고 이쪽도 조금 거슬리네요. 여기 있는 것들도 지워주고 여기는 채워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런 모양의 건물을 지을 건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스크린샷을 영상에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성 후에 찍은 스크린샷이 되겠지만 아 이쪽에를 안 했구나.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땅에다가 건물을 잘 안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지를 이제 올릴 건데 좀 애매하네요. 크기가 여기도 좀 이거를 제 생각에는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땅을 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하면 되려나? 일곱 번째 칸 두 칸 띄우고 일곱 번째 칸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조금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일단 너비의 좌우 대칭은 맞아야 되니까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1 업으로 올려주고 Expand 4 업에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나 왼쪽으로 좀 이동시키고 왼쪽으로만 좀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한 세 칸 정도만 밀어버릴까요? 무브 3 하면 이렇게 밀어지겠죠. 자 되었고 이걸 다시 위로 네 칸 올려버리죠. 네 칸 올려버리고 여기 땅을 너무 올렸나? 세 칸만 올릴게요. 세 칸 올리고 컨트랙트 2 다운 해서 내려준 다음에 여기를 돌로 채우는 거죠. 그냥 스톤 브릭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거고요. 아 이것도 좀 밀어야겠네요. 세 칸을 이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벽을 석영으로 쓰고 가운데를 좀 높게 할 거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였으니까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석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벽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거
동물들이 많이 죽었네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석양으로 벽을 채워주고요. 전체적으로 좀 흰색 느낌의 건물이 되었죠? 네, 이것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틀은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지붕을 올릴 겁니다. 집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너무 높은가? 타임셋 지원하고 겜돌에서 뭐였지? 두 데이라이트 사이클 포스 쳐주면 네, 이게 시간이 안 바뀌죠. 자, 지붕을 일단은 자작나무 닦고기는 필요 없고요. 지붕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속 올리면 되겠네요. 지붕을 조금 가파르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그리고 또 두 칸 높이 이런 식으로요. 이게 몇 칸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택 해버리면 되겠죠? 스택 6 하면 되나? 7, 8, 9, 10 스택 10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더 쉬운 방법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너무 높은가? 지붕이 아주 높아졌네요. 네.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뭐. 여기가 이제 가운데쯤 된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도 또 올라와 볼까요? 이쪽에서 해야겠구나. 그래야 하기 편하겠네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여기는 두 칸.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틀이 잡혔습니다. 어우, 지붕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가파르게 갔네요. 하지만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찍기가 애매하니까. 이 상태에서 스택 해서 10칸 해주면 네. 지붕이 1차 지붕이 완성이 됐네요. 지붕이 근데 이쪽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쪽에다가 지붕을 자그마한 걸 한 개 더 할 거거든요. 일단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제 지붕을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했죠. 두 칸, 한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하면 되죠.
상태에서 일단 이거는 빼두고요. 나중에 수정하기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되나? 스택 5개 하면 네, 이렇게 또 지붕이 쉽게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쪽에다가 좀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자, 이쪽 방향으로 3 하면 네, 이렇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맞아. 자, 일단 벽면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놔야 그게 일이 되겠네요. 까지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오면 되겠네요. 네 칸, 스택, 네 칸 업 하면 네, 이렇게 네 칸이 싹 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도 포스트 좀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설정을 해서 잘못 넣었네요. 스틱을 이쪽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고 해줘야 됩니다. 한 칸 삐져나왔고 이쪽은 안 삐져나왔네. 세 칸으로 다시 조율을 하죠. 스택 3 하면 네, 딱 이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붕 자체를 복사를 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 지붕 모양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쪽에다가 붙여야 되니까요.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 나무 기둥 사이에서 카피하고 로테이트 180도를 돌린 다음에 여기 나무 사이로 가서 페이스트 하면 네,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이쪽은 한 칸을 저희가 비웠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대충 건물 윤곽이 완성이 됐죠? 이쪽은 기둥 때문에 가려줘야 되겠죠? 다듬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겠죠. 월드엣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막아버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아버리면 되겠죠. 자, 이거는 월드엣으로
막아버리고 여기도 막아주고요. 너무 낮은 감이 있으니까 여기 뚫어둘까요? 아니다, 막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막아버리고 여기도 막아버리고요. 자,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라인을 주는 게 좋겠죠? 자, 우선 이렇게 집틀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네요. 이건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한 칸 더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붕을 약간은 곡선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일자로 돼 있으니까 위쪽을 조금씩 올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밑에서부터 시작했나? 너무 뻗쳐나갔네요. 자, 너무 기니까 위에 조금만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려나? 이 정도만 해줘도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네, 이쯤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붕을 대충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이쪽이 한 칸 더, 야, 이쪽은 한 칸 더 와야 되겠네요. 이쪽을 아까 수정을 안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채워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쪽도 마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은 잡혔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장간 느낌이 나도록 안쪽을 인테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을 좀 만들어주고요.